한국하면 밥이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밥사랑은 메뉴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갈비집이나 고깃집 등 음식점에서는 볶음밥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 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닭갈비나 삼겹살, 해물찜을 먹고 난 후에도 식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먹고 남은 음식에 밥을 넣어서 볶아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철판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은 놓칠 수 없는 코스죠. 고기를 먹을 때에는 볶음밥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치와 김가루 등을 함께 볶아 먹는 볶음밥은 남아있는 고깃기름 덕분에 고소한 맛이 납니다. 철판에 밥을 볶아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간편하게 식사를 할 때 샌드위치나 햄버거, 핫도그 등을 먹죠. 한국에서는 간편한 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컵밥과 밥버거입니다. 컵밥은 이름 그대로 컵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반찬을 얹어서 먹는 밥을 말합니다. 삼겹살이나 제육볶음, 김치볶음, 참치 마요네즈 등 다양한 메뉴를 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한 지역에서는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해 컵밥을 먹는 수험생들이 많아 컵밥거리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햄버거처럼 생겼지만 밥버거입니다. 밥을 햄버거의 빵처럼 두덩이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반찬을 토핑으로 넣어 햄버거처럼 만들어서 먹는 음식인데요. 식사 대용으로 유용하고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커피나 아이스크림 대신 밥이 들어간 디저트를 먹기도 합니다. 식혜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전통 음료입니다. 밥알들이 보이나요? 식혜는 쌀밥에 엿기름 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 천천히 삭혀서 단맛이 나도록 만드는데요.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혜는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는 디저트입니다. 메인 요리부터 간편한 식사, 그리고 후식까지 밥이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밥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